마법진 어딨어? 마법진! 마법진! 안녕하세요. GM 메아리입니다. 지난주 업데이트를 통해 군단장 힐라가 추가되었는데요. 용사님들 다들 도전해보셨나요? 열심히 도전 중이신 용사님들과 앞으로 도전하실 용사님들을 위해 GM 메아리가 카오스 힐라 싱글 모드를 꼼꼼하게 안내해드리려 해요. 신규 스킬인 용사의 의지부터 힐라의 스킬 패턴 상세 설명까지! 카오스 힐라 싱글 모드 지금 바로 보러 가실까요? 군단장 힐라는 카오스 모드에서 흡혈이라는 스킬을 사용합니다. 스킬 사용 시 캐릭터가 재단 안에 갇히며 재단에서 탈출하지 못한 캐릭터는 재단 지속 시간이 종료되면 즉사하는데요. 싱글 모드는 혼자 플레이하는 만큼 재단에 갇히기 전에 피해야 해요. 이때 힐라의 흡혈을 피하기 위해서는 용사의 의지 스킬이 필요하답니다. 용사의 의지 스킬은 아즈원 오벨리스크 지역에서의 퀘스트를 클리어한 후 획득할 수 있으며 해당 스킬은 4차 버프 항목에 추가됩니다. 그리고 힐라에서는 데스 스텝 카운트라는 페널티 시스템이 추가되며 데스 카운트를 소모할 때마다 힐라의 머리 위에 있는 게이지가 채워집니다. 데스 스텝 카운트 UI는 1스택이 쌓였을 때부터 보여지고 스택이 쌓일 때마다 힐라의 데미지가 강해지며 힐라가 받는 피해가 감소합니다. 싱글은 3스택, 멀티는 최대 6스택까지 쌓이며 스택 카운트를 줄이는 방법은 없으나 각 직업의 생존 스킬로 데스 카운트 소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크 소울 브레스. 힐라의 다크 소울이 전방에 화염을 내뿜습니다. 스파이크. 힐라가 지팡이로 지면을 내리칩니다. 토템 소환. 힐라가 캐릭터의 위치에 다크소울 비석을 소환합니다. 이레이저. 다크소울 두 마리가 네 마리로 분열하며 거대한 광선을 뿜어 전체 데미지를 입힙니다. 맵 랜덤한 위치에 스폰되는 메디사의 보호막 안으로 피하면 캐릭터는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카오스 힐라에서는 이레이저 피격 시 캐릭터가 즉사합니다. 메디사의 마법진이 생기면 빠르게 마법진 안으로 이동하세요. 몬스터 소환. 힐라가 몬스터를 소환합니다. 데들리 알타는 파티원 중 무작위로 인원을 끌어당겨서 처치 전까지는 해당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소환된 몬스터를 일정 시간 내에 처치하지 못할 경우 소환된 몬스터가 자폭하며 전체 데미지를 입힙니다. 저주. 힐라가 모든 파티원에게 저주를 겁니다. 피격 데미지가 증가되는 디버프이며 디버프에 걸렸을 때 더 많은 데미지를 입습니다. 힐라의 저주 스킬은 만병통치약으로 해제가 불가합니다. 힐라가 스킬을 시전하기 전에 상태 이상 무적기 스킬을 사용하여 방어하거나 비숍의 디스펠 스킬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격 반사. 캐릭터가 사용한 공격을 반사합니다. 스킬 봉인. 힐라가 일정 시간 동안 캐릭터의 스킬을 사용하지 못하게 봉인합니다. 카오스 모드 한정으로 힐라의 HP가 49% 이하로 내려가면 각성 힐라로 변신하며 일부 스킬이 강해집니다. 각성 상태 이후 힐라가 흡혈 스킬을 사용할 시 재단 파괴 제한 시간이 20초에서 15초로 변경됩니다.
수면. 아즈완의 유령을 소환한 후 수면 상태에 빠지며 유령 8마리를 모두 처치하기 전까지 힐러는 무적 상태가 됩니다. 회복. 힐러가 소환한 소환수의 체력을 회복시킵니다. 흡혈. 랜덤으로 캐릭터를 재단 안에 가두고 재단 지속 시간 동안 힐러는 초당 HP를 회복합니다. 재단 지속 시간이 종료되면 재단 안에 갇혀있는 캐릭터는 즉사합니다. 여기까지 힐라 카오스 싱글 모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스킬 패턴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외 멀티 모드에서만 힐라가 사용하는 세 가지 스킬을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다크스톰. 힐라가 거대한 폭풍 번개를 우선 공격 대상에게 내리칩니다. 피격된 대상은 스택이 쌓이는 디버프를 입으며 디버프가 유지되는 동안 지속 데미지를 입습니다. 특수 언데드. 캐릭터가 특수한 언데드 상태에 빠집니다. 전투력 봉인. 힐라가 모든 파티원에게 전투력 봉인을 시전합니다. 지금 메아리와 함께 알아본 군단장 힐라! 용사님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군단장 힐라를 무찔러 주실 용사님의 모험담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